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를 참조하셔서 A3세부터 시작해서 G11세까지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어, G2세를 연월 입력하는 데이터까지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글꼴을 음, 휴먼 예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에서 휴먼 예체 선택을 하시거나요. 직접 입력하셔서 글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글꼴 크기를 17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시고 엔터. 그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밑줄에서 이중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 구, 이중 밑줄 선택합니다 다음 두 번째 A3부터 F3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이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의 굴림체 선택하시고 글꼴 색깔은 어,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 표준색의 파랑 선택하시고요 다음, 체육의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노랑 선택합니다. 맞춤은 가운데 맞춤, 맞춤 탭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입니다. A3부터 A4를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 C3부터 E3, 그다음 F3부터 F4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요.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다음 세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E5부터, E5부터 E14 영역을 범위 지정하시고요. 이름을 증감률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상자에다가 증감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누릅니다. 다음 다섯 번째 p 5부터 p 5부터 p 1 4 5부터1 4를 선택하시고요. 어,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천 명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기 위해서, 샵, 컴마, 샵, 샵, 영 또는 샵, 컴마, 샵, 샵, 샵을 입력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천 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A3부터 F14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 음, 어, 기본 작업 다시 2번의 서식 문항 다섯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J15부터 M16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복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홈에 가서 클립보드에 복사 클릭합니다. 다음은 복사한 다음에 F1셀에다가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붙여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1셀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클립보드에 붙여넣기가 있는데 어 영. 연... 문제에서 연결할 그림 붙여넣기 라고 하는 것은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겠습니다 라고 연결된 그림 한번 클릭하시면, 네, 어, J15부터 M16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면 연결된 그림이기 때문에 같이 어, 수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반납 예정일과 반납일을 이용해서 연체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체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커서를 2, 3에 갖다 놓고요. 두 날짜 반납일에서 반납 예정일을 뺀두 날짜의 차이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나 워크데이나 데이즈 중에서 함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두 날짜의 차이값을 구할 거니까 데이즈라고 입력합니다.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반환합니다 라는 함수의 설명을 보실 수있고요첫 번째 엔드 데이터 어, 반납 예정일이 끝날 짜겠죠 그 다음에 쉼표 어, 스타트 데이터는 반납 예정일이겠죠 반납 예정일이 2월 24일이었는데 실제 반납한 거는 어, 2월 26일 날 반납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엔드 데이터 끝 날짜고요. 그 다음에 처음 스타트 데이터는 처음 날짜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가로 닫고요. 이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하셔서 작성하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체료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고요 네. 다음은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 외국어 업무 실적 인사고가가 각각 75점 이상이면서 어, 뭐뭐 이면서 앤드 조건이네요. 그러면 음, if부터 갈까요? if 만약에요. 만약에 if 조건이 여러 개면 모두 만족해야 된대요. 앤드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외국어 업무실적 인사고가. 외국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75심표. 업무실적 점수가 크거나 같다 75심표. 인사고가가 크거나 같다 75심표. 그 다음, 세세 합이 250 이상인가. 세세 합을 구하기 위해서 썸함수 이용하시고요. 외국어부터 인사 고각 고가, 고각까지 어 i3부터 k3까지 드래그하신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50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 신표. 다음 어 이상이면 진급 여부에다가 진급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면 문자로 큰 따옴표 묶어서 진급 신표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이프에 대한 가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에 모두 네개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진급이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다음 음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일별 음,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누어서 상자와 그다음에 나머지 수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5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어는 음,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눠 볼까요? 네, 정수로 표시할 거니까 인트 함수 사용할까요? INT라는 함수 사용합니다. INT 정수로 표시하는 건데요. 총 개수 540을요. 배가 540개를 20개씩 상자당 20개를 담으면 몇 상자가 나올까?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27상자가 만들어진대요. 여기에 어 나머지 음, 20씩 하고 담고 나머지가 있지 않을까요? 나머지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실 때 지금 구한 값 뒤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n% 가로로 묶어서 표현하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다시 한번 함수 연결하기 위해서 n% 입력하시고요. 나머지를 구하겠다. 모두 함수 그 다음 총 개수를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어, 나눴을 때 나머지만 있는지 좀 구하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닫아 주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처음에 배는 나머지가 없었어요. 내 딸기랑 포도까지 드래그 해 보시면요. 각각의 상자 수와 나머지 수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세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10월 급여 지급 현황표에서요. 지기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기표를 참조해서 수령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더 기본급 더하기 음, 직위수당 더하기 가족수당. 그러면 직위를 가지고 우리는 기본급도 찾아올 거고요. 직위수당도 찾아와서 더할 겁니다. 커서를 어 K15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H 루커. 우리는 값을 찾아올 건데 참조할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돼 있으니까 H 루커 그 다음, 지기를 가지고, 첫 번, 지기표에 가서, F4, 절대참조, 신표. 그 다음, 우는첫 번째 행에 가서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지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더하기. 다시 한번, H루커. 지기를 가지고 참조하는 표에 가서 F4 절대참조, 심표 우리는 세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기본급도하기 수당은 되셨고요. 기본급도하기 지기 수당은 되셨고요. 여기에 가족 수당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J15세를 더해 주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서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어, 순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순위,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어, 27셀에다 커서 갖다 놓고요. 는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랭크.eq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왼쪽에 점수를 가지고 심표 본인을 포함해서 클릭이 안 되시면 밑에서부터 드래그 하셔서 f4 절대 참조 순위는 당연히 어 점수기 때문에 내림차순 이라서요 내림차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순위가 구해집니다 이 값을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 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하신 다음에 어, 1일 때는 대상, 2등일 때는 금상 값을 나열하는데요. 총 1등부터 10등까지 있어요. 이거를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27셀에 등호 다음에 추주란 함수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음, 끝에 가서 신표 1일 경우에 우리는 어,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신표만 입력하고 나서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어, 직접 하려면 따옴표 입력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마법사에 와서 대상, 금상, 그 다음 3등은 은상, 4등은 통상.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는데, 물론 10등까지 공백 처리할 수 있어요. 5등에도 공백, 6등에도 공백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if error 함수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작성하고 확인을 눌러요. 어, 다행히 얘는 4등이니까 동상이 나오지만 6, 5등부터 10등까지는 이렇게 값에 오류가 있는데요. 라고 value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 어, 27셀의 컷을 갖다 놓고 if e r r o r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수주 앞에다가 if error 조금 제현에 구한 값에 혹시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공백처리해주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닫고 엔터 눌러서 이제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주시면 1등부터 4등까지는 표시가 되고요. 5등부터 10등까지는 이렇게 공백처리가 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음,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고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름 정의부터 찾는다. C13세를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다가요. 할인율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할인율 입력하고 엔터. E11세를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요. 실 판매 금액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실 판매 금액 평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되셨으면, 이제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c 1 3셀을 선택하시고요. 음,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현재 20%를 30%로 바꿨을 때 입력하고 추가. 두 번째 어, 시나리오 이름을 할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현재 20%를 10%로 바꿨을 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 요약을 클릭하셔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21세대 결과를 보고 싶은데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어,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음, 현재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만들어지죠. 문제에서도 그냥 바로 어, 시트 앞에 위치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 작업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입니다. 음, 데이터 통합 문제이고요. 데이터 통합을 하시려면 결과를 표시할 위치 f2부터 h9까지 선택.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참조 표 1에 대한 데이터 B부터 d 6까지 선택하고 추가. 그 다음 B9부터 d 1 3까지 선택하고 추가. 다시 B16부터 d 2 0까지 선택하고 추가. 그 다음 범위 정한, 지정한 영역의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그 다음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쳐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세 개의 표에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의 표에 합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를 보겠는데요. 매크로 문제는 무조건 비어있는 셀 선택합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총급여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총 급여액은 커서를 F4셀을 선택하시고요. 는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기본급 곱하기 비율. 바로 왼쪽에 있는 D4 도하기 다시 한번 기본급을 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네, 그다음 범위 정된 걸 해제 한번 하시고요. 우리는 조금 전에 구한 어 이제 어, 기록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기 위해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네, 다음은 어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 가시고요. 음, 십자형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의 십자형을 선택하시고. h3부터 i5 영역에다 드래그 하시는데, 좀, 음, alt키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요. 셀 룬금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3부터 i5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총급여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총급여액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네, 그러면, 매크로 연결까지 되셨구요. 음, 텍스트도 입력하셨고, 음, 총 급여액을 한번 지워 보시고요. 클릭하시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갑니다 음,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A3부터 F3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글꼴색, 오메가셔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 배경 색깔은 채우기색의 노랑,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어,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하신 다음 H7부터 7, 8, 9 영역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어,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셔서 서식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주황색 계열인 지원, 음, 인원을 삭제하라겠어요. 선택하고 딜리트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 메뉴를 클릭하시면 돼요. 다음 모집인원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그냥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또는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셔서 콤보에서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선택합니다.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또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은 아, 네. 갑자기 어 차트를 받고 난데 엑셀이 종료됐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네요. 네, N 1 한번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어, 갑자기 컴퓨터에 파, 파일에 좀 오류가 있어서 종료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트 종류를 좀 바꾸셨고요. 음, 문제에 나와 있는 어, 모집 인원 계열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는 작업 하셨고 보조축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십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표시하라고 해서요.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음, 차트 요소를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다음 차트 제목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음, 교육대, 정시 지원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어, 문제에 나와 있는 글꼴을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체 직접 쓰셔도 되고요. 글꼴을 찾으셔도 돼요. 굴림체 차트 제목. 어, 굴림체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선택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의 주 단위를 0.7로 바꾸라고 했어요. 단위를 0.7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시 보조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 주 단위를 100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음, 범례입니다.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범례를 선택하신, 어,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를 위쪽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다음, 범례를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서 그 크기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음, 위쪽, 어, 글꼴이 바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탕체 바탕체라고 하셔서요, 어, 법내에 대한 글꼴은 바탕체 12. 위쪽으로 문제 제시된 차트, 어, 서식 지정하는 문제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